네, 언론에 넣어자는 특별한 마감 시황, 2월 27일자 지금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매일 시장에 대한 특징과 키워드, 그리고 그 내일 일정 관심주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고, 시장에 대한 흐름을 알아가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자료, 그리고 정확률 높은 자료, 그리고 신속한 자료 준비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료 서비스로 저희가 메가트렌드 4기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한 업그레이드 혜택을 준비를 해서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27일날 오늘 저녁 7시에 진행이 됩니다. 다시 보기도 가능하시니까요. 거기에 시간 구애 마시고 교육을 한번 참여해 보실 분들은 총 7시간 반짜리 교육입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한 기준을 좀더 명확하게 잡을 수 있고, 또 거기에 차트에 대한 해석이 좀더 책이랑 다른 부분이 있겠죠. 책이랑 다르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법, 그리고 혼자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홀로서기 3종 세트까지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분들한테 저희가 스마트 밴드 할인 이용권을 20만원짜리 보내드립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전일 공개 방송에서도 많은 분들이 스마트 밴드 할인 가격을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보면 정가가 8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이 내일 기존 회원분들, 바로 이 교육을 신청하셨던 분들이 또 결제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 날짜 자체를 요 금액을 내일 하루만 게릴라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간만 요게 가격이 66만 원을 바뀌실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신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인 쿠폰이 여기 이 66만에서도 할인 쿠폰을 적용해서 또두 달을 진행하실 수 있고, 그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할인된 가격으로 또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토요일 이 양일간만 이 가격이 바뀌니까요. 게릴라 할인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렴한 가격에 한번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좋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오늘 여러모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은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라이브 방송, 스마트 밴드 방송을 저희 가족분들하고 진행을 하다가 말이 잘 자리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조금 아쉬웠고, 일단은 중국 증시는 0.1% 상승 마감을 했었고요. 그리고 일본은 오늘 2.1%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본도 코로나에 대한 영향을 꾸준히 받고 있고, 지금 도쿄 올림픽이 열리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도쿄 올림픽에 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에 대한 검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루에 뭐만 건씩 해서 거기에서 확진 환자를 골라내고 있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건을 채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진 환자가 안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지, 일본이 지금 확진 환자가 안 생긴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조금 우리가 일본은 깨끗하다, 청정지역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고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확진자 수도 안 나오는 것뿐입니다. 거기에 대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상당히 사실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이 오늘 1214원 11전을 기록하는 모습이었고,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이 또 하락 마감했는데, 오늘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위안화를 절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절하를 하면서 본인의 이런 환율 자체를 다시 한번 낮춤으로써 수출에 유리한 부분으로 다시 한번 더 돌려내는 부분. 여전히 지금 보면 중국은 인민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정부 자체에서도 이런 경기에 대한 뭐랄까 부양책을 계속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쓰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금리가 동결됐거든요. 아, 요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상당히 아쉽고요. 뭐 일각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우리가 위안화 그 금리를, 원래는 금리라는 것이 조금 보수적인 입장에서 예전 같았으면
미국이 해야지만 우리나라가 하는 거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미국보다 빨리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으세요. 예전에 또 그렇게 해왔었고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반론을 좀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에 대한 영향을 받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받아가지고 지금 경제 성장률을 오늘 한국은행에서 2.3에서 2.1%로 하향을 했는데, 과연 2.1%를 달성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도 어렵다고 봐요.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이 코로나에 대한 영향으로 전국에 대한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회사들도 그렇고,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일상적인 생활 자체 또는 생산적 활동에 대한 영향을 지금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너무, 뭐랄까요? 이건 너무 수동적인 그 경제 정책이죠.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 경기 부양책을 써서 주식을 올려놨는데, 증시를 올렸는데, 증시로 활성화시켰고,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1% 금리로 내려가는 것이 겁이 나가지고, 미국이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해야 된다. 상당히 그거는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을 저는 제대로 못 읽는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주열 그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한국에 3일 전에 들어오셨죠. 그 전에 일정을 보시고 난 다음에 지금 들어오신 지 아직 3일 정도밖에 안 되셨는데, 아직 한국의 코로나에 대한 영향을, 아니, 뉴스를 많이 안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짐작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는 좀 악평을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금리 인하라는 정책으로라도 증시에 대한 활성화를 좀 시켜줄 필요가 있고, 거기에 부동산은 거의 영향을 줄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대출 자체를 대부분 다 막아놨거든요. 대출을 제한을 상당 부분 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출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거래가, 다시 한번 예전처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그것은 상당히 터무니없는 거죠. 아니, 대출을 막아놨는데 부동산에 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이, 이런 금리를 동결시키는 이유가 됐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대신에 이 한국은행이 꺼내든 카드가 뭐냐면, 금융중개지원대출이라고 해서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는데, 그것을 25조에서 30조로 늘렸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결국에는 대출 금액을 더 늘렸다는 거죠.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그 너희가 대출을 더 받아라는 거잖아요. 은행 그 기업들한테. 지금 이거는 좀더좀 판단을 좀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건 저의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이런 게 너무 아쉬웠어요, 오늘. 그리고 지금 금리가 동결된다는 소식이 들리고 난 다음부터 증시가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오늘 뭐 지금 하락을 1% 내지 2.5%까지 하락 마감을 해버렸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경기 부양 정책이 없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에 대한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경기 부양을 할수 있는 아무런 정책이 없다. 사실 정부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이 좀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해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했는데, 한국은행은 지금 동결에 대한 입장을 내버렸다. 상당히 지금은 아이러니한, 모순된 행동을 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러면 추경이라는 것밖에 안 남는데, 추경을 과연 2월 달에 할수 있느냐? 아니죠. 3월 달에 그럼 할수 있느냐? 모르죠. 정치권에 대한 또 이견이 상당히 팽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쉽게 진행되기는 또 어렵다는 거. 그것이 실질적으로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그것은 결국 민간 쪽에 돌아가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런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분간 다시 한번 더 반등을 과연 강하게 붙일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어려워졌다라고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금리에 대한 인하 기대감, 그것을 바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흔히들 얘기해 왔었는데, 그 부분 자체를 오로지 또다시 한번더 우리 국민들이 다 지워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되어버렸고, 경기 부양은 말만 경기 부양이었지 실질적으로 경기 부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는 주식 시장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섭섭했어요, 사실. 오늘 시장 보면서. 근데 거기에 미국이 안 했으니까 우리도 하면 안 되지. 그거는 택도 없는 소리고요, 사실. 미국이 지금 코로나가 이루어져가지고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 아직까지 확진자는 있지만 그것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지금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직까지도 미국이 안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상당히 사대주의적인 생각이죠. 그런 생각을 해서 어떻게 그럼 미국에 가서 살지 왜 우리나라에 와서 주식을 그렇게 할까요?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사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8시 반 뉴스에서 장 전에 미국의 한국인 입국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아직까지 적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자들은 많이 실망을 했을 수 있겠죠. 입국 제한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기사거리가 되는데라고 할수 있지만, 주식시장 입장에서,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입국 제한 안된건 상당한 호재였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은 반등을 붙였는데 9시 반 이후에 금리가 동결된다는 소식이 들리고 난 다음부터 증시가 투자 심리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너무나 아쉬웠죠, 사실. 경기 민감주가 지금 반등을 붙일 수 있는 타이밍이었고, 거기에 다시 한번 시장이 어제 그리고 이틀 전에 버텨줬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었거든요. 그 기대감을 날려버린 한 번만에. 그리고 중소중개 자금 지원을 한다. 과연 그 자금 대출금을 늘린다고 해서 우리 일반적인 주식시장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답답하죠. 답답하고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아쉬워했던 이유가 증시 지수를 잠깐 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인데요. 코스피가 지금 아침에 좋은 모습을 올렸습니다. 9시 반까지 상승하는 게 보이시죠? 올려서 올라가다가 지금 그다음부터 이제 빠져버리는 모습이 나타났고,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더 좋았습니다. 자, 코스닥 오늘 뽑아냈어요. 9시 반까지 뽑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근데 그 이후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하락폭이 상당히 커져버렸죠. 결국에는 당분간은 반등을 보이기가 지수가 상당히 어려졌다. 과연 호재가 있을 것인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호재가 있을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지금 어제 미국 장 같은 경우에 반등 안 나왔거든요. 다시 한번더 하락하면서 그냥 연 3일 동안 빠졌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더 솔솔 얘기 나오는 것이, 에이, 봐. 3월 달에 금리나 하는 게 맞잖아.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과연 미국이 3월 달에 금리나 하면 결국 우리나라가 4월 달에 또 금리 인하를 할 건데, 왜 그거를 미리 해서 우리에게 좀더 심적인 또는 경기 부양책을 우리가 자주적으로 써주는 게 맞지 않나 이 말이죠.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오늘 27일 날 동결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은 4월 9일입니다. 이미 그런 3월달을 어떻게 보느냐, 이 말이에요, 3월달은. 3월달 공백이 생겨버리는 거죠. 자,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3월 17일, 1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할 확률이 대단히 높죠. 할 확률이. 그럼 여기서 미국이 안 한다. 그럼 우리가 또 4월달에 할 것인가? 안 해버리면 또 언제 또 5월달 넘어가 버리죠. 계속 딜레이 되는 겁니다. 계속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경기 부양은 누가 해야 됩니까? 또다시 국민들이 또다시 옥죄고 우리가 또 아껴 쓰고 나눠 쓰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증시를 어느 정도 조금 버팀목을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경기 부양 정책이 필요한데, 그런 정책이 너무 아쉽지 않나 라고 봐요. 지금 미국은 부자 감세까지 해가면서라도 증시를 올리려고 하는 마당에 그 이자를 그 0.25BP를 조정하는 것 자체도 안 된다면 상당히 아쉽죠. 그럼 오늘 중국은 위안화 절하를 왜 하고 일본은 왜 마이너스 금리겠습니까?
우리가 1% 금리가 되든 1.25가 되든 그 차이가 얼마만큼 나겠어요. 하지만 증시가 바라보는 입장은 경기 부양책이라는 그 기대감이 상당히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아쉬웠다. 그래서 지금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결국 코스피 지수가 오늘 반등을 붙였다면 여기서 돌아서 갈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돌아서 올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오늘 무너져 버렸죠. 오히려 빠져 버렸단 말이에요. 흘러내려 버렸죠. 흘러내려 버리면 문제가 뭐냐? 자, 큰 그림 안에서 볼게요. 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앞에서 꾸준하게 다중바닥을 형성했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중바닥이 형성됐던 자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내려 버리죠. 흘러내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상당히 아쉽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돌파해서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결국 그러면 또다시 미국 증시 오르고 중국 증시 올랐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반등 나오는 거, 그거를 또 기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다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한국은행 스스로가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경기 부양책을 포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럼 지금 상황에서 코스닥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훨씬 더 다중바닥이 지금 형성됐거든요. 그죠? 여기도 바닥이었고, 여기도 바닥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유동성으로 돈을 풀어서 올리는 증시였단 말이죠. 근데 그 분위기를 좀더 우리도 따라가주면 더 좋겠는데, 그것을 안 따라가주니까 상당히 오늘은 좀 아쉬웠지 않나. 근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 일단은 증시가 올라가야 되는, 잡아줘야 되는 자리가 잡을 수 있는 모멘텀이 사라졌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 자체도 조금 감안해서 봐야 된다라고 보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반등이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 반등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이제 삼성전자 기업을 잠깐 보시겠는데요. 자,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56,000원 밴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일전에 56,000원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 반등이 한번 붙일 것이다. 대신 제한적인 반등일 것이다. 그 반등이 이미 한번 나왔고, 반등 나왔죠. 정확하게 맞췄는데요. 그 다음에 지금 빠졌거든요. 오늘도 우리 가족분들도 물어보셨는데, 여기서 이제 사도 되느냐? 아니죠. 지금은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강하게 한번 드라이브를 걸어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등을 붙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기 부양책이 들어갔으니까. 지금은 경기 부양책이 없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1분기에 대한 실적이 안 좋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미. 왜? 지금 베트남 공장이 가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에서 부품 공급을 원활하게 받고 있지 않다. 그래서 폴더블에 대한 부분에서 추가적인 생산 자체가 딜레이되고 있고, 거기에서 OLED 장비주들도 발주가 딜레이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갤럭시 S20 같은 경우에는 원래 출시를 하려고 했는데, 출시가 연기됐어요. 아직까지 예약만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은 경기 부양에 대한 모멘텀이 없어진 상황에서 결국에는 앞에 떨어졌던 이 갭을, 앞에서 보였던 갭을 메꿀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결국 앞에 요 갭은 메꿨었고 그 밑에 이 갭들은 안 메꿔져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한 52,000원 정도 가격대까지 한번 와야 되지 않겠나. 53,000원도 조금 높은 것 같고요.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거든요. 그냥 52,000원 밴드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내일 단발적인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등 자체는 강하지 않을 것이다. 속으면 안 되는 반등이다. 저는 오히려 하방을 조금 열어놔야 된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고, 미국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전 세계에 대한 경기 부양책에 목말라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이 아니면 올리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오늘은 상당히 아쉬운 그런 하루이지 않나.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반등폭이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52,000원 전후로 가격대를 조금 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볼게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빠지니까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또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도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결국에는 또다시 SK이닉스도 지금 흘러내리는 부분인데, SK이닉스도 똑같이 앞에서 갭을 한 번씩 보였거든요. 이 갭을 조금 메꿀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들도 지금 갭이 아무리 적어도 지금 86,000, 87,000까지 보이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심하게 빠지면 85,000원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요 자리부터 한 87,000원 밴드부터 우리가 조금 감안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조금 들어가지 말자. 가격이 너무 부담되는 자리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삼성전자하고 SK이닉스 뿐만이 아니라 지금 IT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자, 오늘 공시 발표하는 기업들을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지금 SFA 반도체, SFA 회사 같은 경우에도 계약 기간 종료일이 변경됐다. 그죠? 종료가 원래 2월 27일이었는데 10월 31일까지. 이제 요것도 요런 것들도 이제 연기가 조금 된 거고. 자. 자, 오늘 뭐 요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뉴스를 잠깐 보시면 뭐 2월 28일까지 공급을 해야 되는데 5월 25일로 납기일이 점점 조금씩 변경된다는 거죠. 조금 뒤로 연기된다는 거죠. 왜냐, 중국 사태로 인해서 연기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정말로 이렇게 공시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거든요. 지금 OLED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도 어제까지만 해도 기대감이 상당히 부풀어 있었죠. 경기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이제 기대감이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예 어차피 지금 발주 물량이 연기되더라도 우리는 또 경기 부양책을 또 썼으니까 그에 또 기대감으로 또 상세하면 돼. 그럼 나쁜 게 있더라도 좋은 게 있으니까 이게 상세가 된단 말이죠. 근데 나쁜 게 있는데 지금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빠지죠.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IT 종목군들 대부분 다 하락폭이 조금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종목군들도 반등을 좀 붙일 때마다 우리가 조금씩 물량을 좀 줄여야 되고,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좀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한번 이익 실현을 하고, 그 얼마 덜 먹어도 다음에 또 먹으면 됩니다. 또 수익 내면 돼요. 근데 지금은 돈을 조금 좀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 나 있는 것 좀 수익 실현하고, 좀 손실인 것들 좀 리스크 관리 조금 해가면서 좀 대비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이 한번 더 제 예상이 빗나가면서 시장이 또 돌아선다면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또 강하게 한번 드라이브 걸어보면 되거든요. 하지만 무작정 지금은 간다라고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지금 호재 모멘텀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사실 그 부분이 너무 오늘 이제 금리에 대한 결정이 되면서 저는 아쉽게 좀 바라봤습니다. 이거 아니면 호재가 뭐가 있을까? 당분간 호재가 뭐가 나올 수 있을까?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상당히 애매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방이 뭐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푹푹푹 이렇게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자리부터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것에서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방 자체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제한적일 것인데요. 대신에 금리 인하를 했다면 여기서 반등을 곧장 붙여서 올릴 수 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좀 더 하방을 좀 더 다지면서 이런 조정폭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개념을 좀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3월달이 좀 더 이런 제약바이오라든지 개별주 쪽에 수급이 모일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주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자, 시젠인데요. 일단 시젠이 진단 키트 관련 주인데 오늘 반등 나왔다가 조금 퍼졌어요. 근데 앞으로도 반등이 꾸준히 나올 수 있을까 보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하루에 만 명 가까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진단 키트가 상당 부분 사용처가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보면 이제 넥스트 BT 이것도 특허 물질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코로나 관련해서 꾸준하게 이제 이슈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개별적인 부분에서의 반등이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NHN 한국사이버 결제.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쿠팡과 네이버페이 관련된 전자결제 업체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이런 전자결제 업체들이 3월 달에 대한 실적도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래서 NH한국사이버결제하고 KGNIS하고 함께 지켜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종목까지 다 같이 보셨는데 오늘도 진단키트 관련주들 그리고 뭐 지금 보면 백신 관련주, 그 치료제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치료제에는 좀더 호재적인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치료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들을 좀더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스크 관련주는 최근에는 이제 보시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 결국 마스크 가격에 다시 한번더 그런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조금 더 빠질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종파 안에서 반등만 나오는 구간이다. 제한적인 반등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이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흐름을 어느 정도는 정박자로 잘 타고 가줘야지만 우리가 반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항상 엇박으로 타시는 분들이 보면 항상 손실이 크세요. 그래서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지키려고 하는 매매를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저희가 또 유료 이벤트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금요일하고 토요일 양일간 게릴라 할인 이벤트 스마트 밴드는 저희가 아침 8시 반에서 10시까지는 이렇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를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제가 상세하게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하루 여러분들께 또 종목까지 추천해주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함께 조금 혼자서 힘드신 분들은 스마트 밴드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 우리가 뭐 통계 같은 경우에도 있는데요. 뭐, 요거는 지금까지 추천했던 추천주들 저희가 이제 좀 적어놓은 거고, 그러니까 2월 달과 그리고 1월 달 특강 장기 보유 종목군들 그리고 1월 달 1월 달에 손절을 좀 했죠. 많았고 요거는 이제 12월 달 요거는 11월 달 건데 자 이렇게 이제 다 적어놨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2월 달에 상당히 좋았는데 2월 달 상당히 좋았는데 마지막에 그 코로나 관련해서 큰 영향을 조금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는 뭐 급한 대로 14일까지 저희가 적어놨고요. 너무 참고하셔서 스마트 밴드 함께 해보실 분들은 요 할인 이벤트 해드릴 때 하시면 좀더 저렴하게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